여러분이 알아야 할 하나가 있어. 뭘 아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 시간이 밀리잖아. 그럼 난 좀 더 많은 걸 할 수밖에 없어. 왜요? 왜 많아지는 거지? 그럼 수록 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왜요? 괘씸죄다, 괘씸죄. 심한 생각이다. 오늘 순환. 소화, 순환, 후, 배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오늘은 순환과 배설에 대해 알아봐. 이거 절대 자르지 마요. 잘라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봤냐면 소화 봤고요. 그 다음에 호흡 봤어. 클리어. 오늘 이제 순환과 배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관계의 통합 작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정말 시간이 된다면 뒤에 있는 자극의 전달까지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순환.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소화라고 하는 건 뭐였어? 에너지 흡수. 그치,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에너지 흡수가 아니라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호흡은?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이었습니다. 순환은 그러면 뭐에 대한? 물질 운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림 따위 그리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려야 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려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릴 수밖에 없네요. 안타까워. 진짜 그려지 실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만 것도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 포기를 한 거고. 아 맞아. 말 안 들었어. 심장이 안 그려졌어. 심장이 안 그려졌는데 오늘도 심장이 안 그려질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나네요. 뭐 아니 당연히 해야죠. 중간에 컸죠. 자 오늘 이제 순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순환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건데 순환은 누가 시켜주는 거야? 펌프가 있어야 이제 힘을 밀고 이제 움직여 주겠지. 일단은 순환 기구성안의 기본적인. 혈액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혈액.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건 피잖아, 피. 이 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와 뭐? 혈구와 혈장이 있죠.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혈구는 얼마 될 거예요, 몸에서? 반반 정도 되면 혈구랑 혈장 비교 했을 때 여기 혈구는 이제 고체 물질들인데 혈구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뭐뭐뭐 적혈구. 그치,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청혈구. 여기서는 여기지만 혈소판. 여러분들 중학 때부터 여러모로 괴롭혔던 친구들이죠. 자,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야? 빨개요. 빨갛습니다. 왜 빨개? 핀이니까요. 적혈구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구성인데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뭐 철 이온을 함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붉은색을 띠죠.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뭐다? 산소를 운반해 주더라. 적혈구는 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핵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백날 핵형 분석하려고 해봤자 나온 거 없어요. 다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라고 하는 거는 뭘 해? 하는 일이 뭐야? 우리가 뭐 식균 작용이라고 하면 식균 작용. 우리 몸에 방어를 하게 되죠. 이러한 백혈구는 이제 언제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경우나 혹은 백혈병이라는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죠. 보통 적혈구가 150만에서 210만 개 정도가 구성이 돼요. 백혈구는 끼켜봤자 8천 개도 안 돼. 되게 적습니다. 혈소판의 한 일이 뭐냐? 혈액 응고작용. 이게 이제 피나면 계속 나면 안 되잖아. 계속 피가 흐르면 안 되니까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그리고 혈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해줘? 혈장. 자,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혈장?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뭘 운반한다?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세포의 결과로 발생한 CO2 역시 혈장에 녹아서 탄산 이온의 형태로 녹아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혈장의 역할. 그리고 혈장은 뭐야? 물이기 때문에 뭐와도 체온 유지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혈액이 너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쇼크사로 죽기도 하죠. 물질 운반도 안 될 뿐더러 체온도 확 떨어지면서 죽음에까지 되는 게 혈액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을 흘러다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혈액을 흘러다니게끔 하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 펌프가 누구야? 심장. 리슨투마 하피 심장이 심장. 심장. 심장은 어떻게 생겼냐? 하트. 아, 대충 들을 거야. 심장은 대충 들을 거야. 너무 잘 생겼어. 매우 대충 들을 거야. 감이 안 온다. 그러시든가. 왜? 뭐 신나게 생겼어요. 근데 생겨가지고 삐삐머리 한 사람 같은. 응? 삐삐머리 삐삐머리 한 사람?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우리 몸에 뭐가? 심장.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심장의 구성입니다. 자, 위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방이라고 하고요. 심방.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 혈액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심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 누웠다. 들어 누웠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눈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어디야? 좌. 이쪽이 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고? 좌. 여기가 뭐다? 그렇지, 여기는 좌, 심, 방이 되는 거. 여기는? 우심. 그렇지, 우, 심, 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심실. 그치, 좌심실. 여기는 우심실이네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 그럴 때 혈액이, 심방은 혈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쪽, 여기는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면 폐를 거쳐서 들어와. 여기를 폐정맥.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 여기는 온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정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심실은 어떻게 하나? 혈액이 나가죠. 혈액이 나갑니다. 어디를 통해 나가느냐? 여기는 폐를 거쳐왔으니까 순수한 피. 어디를? 대
동네 온몸으로 나갈 거고 여기는 이제 어디? 이렇게 나가서 폐를 향해 가는 거야? 폐 동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만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어디에?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심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심장에서 우리가 혈관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혈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 모세혈관. 일단은 뭐 있고? 동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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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 그다음에 모세혈관. 그다음에 정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심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혈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 심장을 통해서 몸에 피를 돌 때 얘네 셋이 이제 길이 되어서 혈액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먼저 혈압. 먼저 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혈압 같은 경우는 자 동맥은 직접적으로 이제 피가 펌핑되어서 나가는 곳이잖아. 근데 어때? 동맥은 혈압이 겁나 높아. 그러다 정맥을 할 때 혈압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요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렇게 되지. 이때 요 부분을 최고 혈압. 여기를 최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동맥에서는 혈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맥에서 머릿속에 혈압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지게 돼서 정맥 같은 경우는 거의 혈압이 없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혈압을 버틸려면 동맥은 혈관 벽에 붙게 돼요. 혈관벽 두께는 어때야겠어? 두꺼워. 그치. 그것도 어때야 돼? 매우 두꺼워야지. 이유는 뭐 때문에? 압력이 세지. 그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워야죠. 알겠습니까? 모세혈관 매우 얇습니다. 단 한 겹의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뭘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이 택배를 받고 싶은데 택배 기사가 저 100m 위에 받으세요. 이상하잖아. 바로 옆에서 주고 가야지. 막 어디로 찾으러 오세요? 여기 슝 가. 그럼 안 되잖아요. 물물 교환은 천천히 원활하게 해야지. 세탁기 받으세요. 이게 못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정맥은 약간 두껍습니다. 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에 비해서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혈류 속도. 아, 세 번째 혈류 속도는 동맥은 어떨까? 빨라요. 매우 빠르겠죠. 이건 역시 뭐 때문에? 혈압 때문에. 모세혈관은 매우 느리겠죠. 매우 느리겠죠. 왜? 역시나 물질 교환을 해야 돼요. 정맥은 그냥 느려요. 그냥 느립니다. 혈압이 거의 없잖아. 혈압이 거의 제로에 가기 때문에 매우 느리죠. 알겠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본다면 동맥에서는 뭐가 느껴진다? 맥박이라고 하는 혈압이 느껴지게 되죠. 혈압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한겨우 세포층
삼겹의 세포층으로만 구성돼요. 그리고 전맥에는 판막이 있더라.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 위치. 위치. 모습. 동맥은 어디? 몸 안쪽 위치하고. 얘는 온 몸에 다 퍼져요. 모세라만 닿지 않는 여러분의 세포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여기는 바깥쪽에 위치했죠. 근데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팔뚝 보면서 말게, 힘줄 보여라고 하는 이게 다 뭐야? 다 정맥이죠. 동맥 보이면 안 돼요. 네. 동맥 보이면 안 돼. 동맥 꼭 주시잖아. 경동맥 이런 거 팍 주시잖아요. 피가 크. 분수 같이 팍. 정맥은 얘 찔러봤자 똑똑똑 질질 흐르고 여러분 팔근 동맥 있죠. 자산 그자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어요. 어? 여기 뼈 달고 있어가지고 그거 봐서 정맥이 앞으로 흐르다 흐르다가 어떻게 멎어 피가 멎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긋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욕조 속에 집어넣으세요. 따뜻한 욕조에 넣으셔야 돼. 그냥 피가 이렇게 잘 흘러나와. 그렇다고 여러분을 보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 알죠? 가시면 안 됩니다. 알죠? 가시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고3 졸업할 때까지 잘 다니셔야죠. 친구들 한 100명씩 데리고 오시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다 어디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물질 운반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물질은 어차피 어디에?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돼요. 영양소나 노폐물에. 그럼 중요한 건 나머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이 되냐는 거지.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럼 먼저 뭐? 산소 운반. 산소 운반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관여해? 적혈구가 관여해요. 적혈구. 자, 하나의 적혈구.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 근데 이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몇 개의, 네 개의 산소 분자를 이렇게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조가 이렇게 약간 굴곡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 여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어. 헤모글로빈 네 개. 하나씩 붙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적혈구인데 어떻게 그러면 운반을 하느냐. 헤모글로빈 하나에 네 개의 산소 분자가 붙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됩니까? 어떤 형태가 돼요? 어떤 형태가 돼? 하나에 어떻게 붙어? O2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있고 그다음에 O2가 몇 개 붙는다? 네 개. 네 개 붙는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O2 하나, 둘, 셋, 넷 붙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조직세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는 과정을 결합, 합체. 그러니까 폐에서 이렇게 되고 폐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 가면 이제 어떻게 돼? 분리, 해리가 되죠. 나눠진다. 그래서 요 결합과 해리를 반복을 하더라. 자, 요 결합 과정은 어디서? 폐포에서 일어나.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때 이때 일어나는 거고 해리는 어디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갈 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의 운반? 이산화탄소의 운반이에요. 이산화탄소 운반이 될 때는 단순히 혈장만 하진 않아. 혈장만 하진 않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혈장 플러스 적혈구가 같이 움직이는데 특히 이 적혈구에는 뭐가 있냐면 적혈구에는
산산무수화효소라고 하는 탄산무수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CO2를 뭘로 바꿔주느냐? 뭘로 바꿔줘요? 탄산을 바꿔줘. 탄산.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 탄산무수화효소에 대해서 CO2에다가 뭘? 물을 섞어주잖아.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 수소, 이온이 하나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탄산무수화효소에 의해서 CO2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뭘 섞어?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 그럼 어떻게 돼? H2CO3가 되거든. 이거를 또 이제 다시 나눠줍니다.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이게 뭐야? 탄산수소이온이잖아. 요 과정 통해서 이 탄산수소이온을 어디에 녹여? 혈장에 다시 녹여주는 과정. 그러니까 일부는 CO2, 기체 형태로 녹고요. 대부분은 이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의 형태로 운반이 되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뭐 몇 퍼센트는 뭘로 몇 퍼센트는 뭘로 이런 것도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순환은 이러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펌프질은 누가 해줘? 심장이 주잖아요. 심장이 주죠. 그러니까 이 심장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심장. 심장이 있다. 그 심장을 중심에 놓고 두 가지의 순환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의 순환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하나가 있었어. 어디를 통해 나갑니까? 어디를 통해 나가요? 일단은 대동맥을 통해 한번 나가봅시다. 대동맥. 대동맥을 통해 한번 나가봅시다. 그럼 대동맥을 통해 너무 이쪽으로 왔나? 너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대설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공간을 썼네요. 왜?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왜? 내 프로만 그리면 되거든.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마 그런 게 있었겠지. 여기서 아마 실패를 했으면 왜 또 멈췄다가 또 해야 되니까 신이 더 생기겠고 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 저번에 사진을 찍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자, 그래서 어디? 대동맥으로 가죠. 자, 대동맥으로 간 혈액은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 온 몸으로 가죠. 온 몸의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쵸? 온 몸의 모세혈관을 가서 온 몸을 거치고 나면 이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 대 정맥으로 오죠. 여기 나갈게요. 여기로 와서 대 정맥으로 가야지. 그럼 이 대정맥 혈액이 이제 어디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이제 아, 미안해. 다시.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합니다. 아, 바본가? 바본가 봐요. 다시. 심장도 심장 나름인데, 심방, 심실이 있잖아. 나 이걸 빼먹었지? 심장 중에서 이제 어디? 심장 중에서 어디? 어디를 거쳐서 나가? 그치. 일단 좌심실을 거쳐야 되죠. 좌심실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나가요? 대동맥. 그렇지,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대동맥 이제 어디로 가요? 온 몸으로 퍼지죠.
선생님 어디로 가? 대정맥. 대정맥으로 갑니다. 그럼 대정맥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 그치.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이 혈액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이제 심장 내부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우심방의 혈액을 어디로? 우심실로 가요. 이렇게 보니까 보면 이제 심장을 거쳐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얘기가 심장이잖아. 그럼 이제 우심실로 간 혈액이 이제 어디로? 폐동맥. 그렇지. 일단 폐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 폐. 그렇지. 폐로 들어가. 폐로 갔다가 폐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 그렇지. 폐 정맥으로 보내요. 그럼 폐정맥으로 들어간 혈액은 이제 심장의 어느 부분? 좌심방. 그렇지.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간다? 좌심실로 가게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심장 지우고 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런 두 개의 순환이 만들어지죠. 그치? 이렇게 될 때 자, 이 좌심실로부터 어디까지? 우심방까지의 우심방까지의 요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순환은 어디 돌았어? 온몸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순환이라고 하더라. 혹은 온몸순환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심실로부터 우심실로부터 어디? 좌심방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요 라인 요 라인을 우리 오늘 참 그림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기를 뭐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를 뭐라 그래? 이렇게. 여기를 폐 순환이라고 하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 봐봐. 폐를 거쳐온 혈액은 뭘 공급받았어 아까? 산소랑 결합을 했잖아. 그럼 뭐가 높아? 산소의 분압이 높겠죠. 여러분 폐정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실로 가가지고 대동맥 거친 이 혈액은 뭐가 높아? 산소 분압이 겁나 높겠죠. 이 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맥 혈이라고 하더라. 뭐가 많다? O2가 많더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보면은 온몸을 거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이 네 개의 혈액은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뭐가 높다? CO2의 분압이 높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동맥혈과 정맥혈 그리고 체순환과 폐순환 요거를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겠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에 대한? 순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혈액 구성이라든지 심장의 구성 그리고 이제 아까 혈관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무슨 과정? 배설. 배설 과정으로 가볼게요. 배설. 배설은 뭐에 대한? 노폐물 제거에 대한 과정입니다.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을 없애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영양소를 써먹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돼. 먼저 탄수화물 우리 3대 양소 뭐 있어?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렇지 단백질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지방 그렇지 지방이 있습니다 자 구성 원소들을 보자면 탄수화물은 CHO예요 지방도 CHO예요 단백질은 CHO에 뭐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 N이 하나가 있어 이 N이 참 커시하죠 보통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와? CO2나 혹은 뭐 나와요? H2O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거는 다 같이 나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단백질은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나옵니까? NH3라고 하는 뭐가 발생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암모니아는 뭐가? 독성이 높아.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정화를 시켜서 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 정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이제 어디로 보내? 어디에서? 간에서 뭘로 바꾸냐면 요소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요소로 합성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 세 가지 그럼 뭐가 지금 나왔어? 노폐물 자, CO2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뭐 물과 그 다음 뭐 요소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각각 이제 어디다 버려 CO2는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갖다 버리면 돼 폐로 갖다 버리면 되죠 그치? 네 왜? 뭐가 문제입니까? 물도 어디로? 폐로 갖다 버리면 되죠 근데 일부는 어디로? 아 일부는 폐로 보내지만 대부분 다 어디로? 신장으로 보내야지 물로 내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요소는 어디로? 신장으로 이제 내보내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대한 요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신장에 대한 이야기 배설 돼지 배설기 알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야 하더라 자 먼저 신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 이렇게 콩팥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신장의 구성이죠 절반만 띡 해서 봤을 때 자, 여기를 뭐라 그래? 신장의 신장 신장이 있고 신장은 어디와 어디? 겉질과 속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겉질 그리고 이 안쪽이 속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오줌관, 집합관, 여기 집합관이 있고 집합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신우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 그래서 방광으로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요도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제 뭐에 대한 신장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신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야.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 겉질과 속질 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의 생성 단위가 있거든. 오줌의 생성 단위.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 네프론의 구성이 대해서 좀 살펴보자. 네프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먼저 이런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네, 다른 색깔로 할게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혈액이 들어오는데 혈액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요. 이게 혈액의 흐름이에요. 그럴 때 들어오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신장 동맥이라고 해요.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니까 여기를 신장 정맥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호먼주머니 옆에다가 할게요. 여기를 호먼주머니 그리고 이 부분을 접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들은 노폐물들은 사구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이렇게 이동을 사구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물질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합관이 아니라 세뇨관이죠. 집합관은 여기 뒤에 있어요. 미안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해요. 여과.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 이 과정을 분비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각각의 과정 명칭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사구체에서 공원주머니로 이러한 여과가 일어날 때 여과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 압력. 상투압에 의해서 확산. 압력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오느냐? 아무나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입자가 좀 작은 친구들. 입자가 작다고 하면 어떤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역류, 바이타민, 물, 요소 등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죠. 근데 힘들게 우리가 흡수해놓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건 물은 이것밖에 없네. 그치? 좀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뭐 혈구라던가 단백질 같은 건 나와 안 나와? 이런 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입자가 너무 커서 나오면 다 찢어집니다. 예, 맞아. 근데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재흡수를 하는데 재흡수는 어떻게 재흡수가 되느냐? 100% 재흡수라는 게 있고요. 100% 재흡수라는 게 있고 일부 재흡수라는 게 있어. 100% 재흡수는 누구를 하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일부 집산 건 물, 무기염유. 바이타민 같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얘기한 바이타민은 수용성이겠죠. 지용성은 일로 안 나옵니다. 일부. 뭐는 지금 흡수가 안 되고 있어. 요소는 흡수가 안 되고 있지. 그냥 분비 단계에서 뭘 버리느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요소를 가져다 버리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장 동맥에 들어온 혈액은 깨끗한 피야, 더러운 피야? 더러워. 그쵸. 여기 신장 정맥으로 나가는 피는? 깨끗해. 왜냐면 여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로 먹어. 노폐물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럼 이 노폐물이 이제 어딜 가? 집합관으로 모여서 이제 신호통에서 이제 방광 가서 보증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과정이다? 노폐물 제거하는 배설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배설 대변이다. 대변 응가. 이건 배설이 아니야. 아닌가 봐요. 이거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본다면 정리 내용 한번 본다면 자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여섯 개의 6개가 아니죠? 자 영양소를 모아 여섯 개의 산소와 반응 세포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 여섯 개의 CO2와 여섯 개의 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그치 에너지를 생산을 할 때 자 이 영양분은 우리가 어디서 먹었다? 소화계에서 먹었다. 여기는 순환계 아니 순환계가 아니라 뭐냐 호흡계. 여기 CO2는 호흡계. 여기 물은 배설계. 나가게 되죠.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한다? 물질과 누가 시켜준다? 순환계가 물질을 시켜주더라. 순환시켜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심에 누가 있고? 순환계가 있고. 그쵸? 이때. 이때. 어디서? 소화계에서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뭐한다? 주게 되더라. 소화계 순환계로 영양소를 주면 이 순환계는 몸을 뱅글뱅글 돌리지. 그리고 또 어디를 이용해서 어디를 이용해서 호흡계를 이용해서 호흡계를 이용해서 산소는 받고 이 산소는 주죠. 그리고 이제 소화계를 통해 이제 영양소 없앤 거 어디를 통해? 배설계를 통해서 뭐 한다? 가져다 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관계가 서로 뭐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뭘 얻기 위해?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된다? 서로 묶여있더라라는 겁니다. 묶여있더라. 이게 뭐야?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좀 더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또 이어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어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끊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